안녕하세요. 사나고입니다. 집 앞에 택배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뭐지? 난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그랬지? 블루 예티 X 마이크. 요즘 핫한 마이크죠. 모던하고 레트로한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블루 마이크는 특유의 프리미엄 사운드로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의 필수템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블루 예티 X 마이크는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USB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려 4가지 픽업 패턴을 지원합니다. 또 블루 보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11가지 보컬 프리셋도 이용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거치와 마이크 각도 조절 기능, 그리고 그 뭔가 도라르방을 닮은 외모. 그래서 오늘 만들 것은 블루 예티 X 도라르방 에디션입니다. 우선 제작을 위해 분해를 해줍니다. 핸드폰 케이스처럼 그냥 위에 덮어도 되긴 하는데 뭔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광고인데. 상품 광고를 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분해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광고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제품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유래를 했다는 건 막 다뤄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있는 거니까 막 다뤄줘야 광고주님께서 만족하시겠죠. 버튼이나 마이크 커버, 충전 단자, 이어폰 단자 등 모든 부품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살린 커스텀 마이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일단 뗄 수 있는 건 다 뗐고 이제는 정말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난치면 안 됩니다. 납땜을 해야 하는데 떼낸 그대로 전선을 연결해서 장치를 외부로 노출시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들을 본체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해보면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기능 이상 없이 잘 됩니다. 미리 스케치한 도라르방에 메인 부품을 올려보고 3D펜으로 도라르방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편한 작업을 위해 도라르방을 책상에 세워서 고정합니다. 도라르방은 제주도의 상징이죠. 표준어로 해석하면 돌 할아버지입니다. 제주도를 가보면 곳곳에 도라르방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수어신 역할이나 수문장 역할, 경계 표시 등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르방 광고냐고요? 아닙니다. 블루 예티 X 마이크 광고입니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도라르방 뼈대를 촘촘하게 채워준 뒤에 마이크 본체를 넣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심스럽게 고정하고 마이크 위치가 적절한지 잘 봐줍니다. 그리고 아까 연장시켰던 부품들은 도라르방 뒤쪽으로 빼줄 겁니다. 대충 위치를 예상해서 3D펜으로 공중에 고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직 잘 되네요. 잘 되는 것을 확인했으면 도라르방 뒤쪽도 면을 만들어줍니다.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입체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네요. 그러면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내가 3D 프린터가 된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필라멘트를 쏴줍니다. 무게 중심을 밑으로 맞추기 위해 엄청 커다란 쇳덩어리를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도라르방은 툭 튀어나온 두 눈과 웃는 입, 한라봉 같은 코가 특징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면을 채워줍니다. 별다를 건 없고 그냥 채우면 됩니다. 버튼이 있는 곳은 좀 더 신경 써줍니다. 버튼에 있는 LED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분해할 때 나온 부품을 활용해서 쉽고 튼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인두기로 다듬어주고
버튼을 꽂아주면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이제 표면 작업을 위해 디테일한 모양을 정리해주고 인두기를 이용해서 현무암 특유의 구멍이 송송 뚫린 표면 질감을 표현해줄 겁니다. 뚫린 구멍을 터브라이터로 굳듯이 지져주면 놀랍게도 현무암의 질감이 나옵니다. 아직은 채색을 안해서 갓 구운 빵 같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아무튼 이거 3D펜으로 만들려다가 그대로 사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크기에 맞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냥 볼 땐 몰랐는데 총 3겹으로 되어 있네요. 뼈대를 떼어내고 크기에 맞게 잘라낸 그 마이크 머리를 달아줍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도색을 해줍니다. 현무암 색이 없어서 그냥 현무암 비슷한 색으로 칠했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왔네요. 진짜 돌인 줄. 마지막으로 로고를 달면 블루 에티 엑스 도라르방 에디션 완성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상징인 도라르방을 가지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블루 에티 엑스 도라르방 에디션 마이크로 처음 담은 소리는 제주 천지연 폭포의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제주 세련이 숲입니다. 제주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주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일출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가끔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잔잔한 파도 소리와 새벽 풀벌레 소리 그리고 바닷바람 소리가 눈앞의 일출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블루 에티 엑스 마이크와 함께 떠난 제주의 소리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블루 에티 엑스 마이크로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는 저에게 로지텍 스트링캠도 광고하라고 주셨습니다. 1080 해상도와 60프레임을 지원하고 귀여운 나고의 모습을 오토포커스와 자동노출로 선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고였습니다.